오늘의 2분 느바 소식 고고! 2022 유로바스켓을 앞두고 있는 루카 돈치치에 대해 슬로베니아 국가대표팀 트레이너인 안즈 마첵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돈치치가 베테랑 가드 고란 드라기치와 함께 이미 3주 정도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고 돈치치는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현재 매일매일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네요. 과연 이번 대회에서 돈치치가 이끄는 슬로베니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앤드류 위긴스가 자신의 NBA 커리어를 처음 함께했던 미네소타 시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미네소타에 있을 때 좋은 기록을 냈지만 사람들은 하위권 팀에서 좋은 스탯을 찍는 건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든스테이트로 팀을 옮기고 나선 득점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단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의 진가를 알아봤다고 덧붙였네요. 잭 라빈이 다음 시즌 시카고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에 대해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은 버킷리스트와 체크리스트를 항상 갖고 다니며 오프시즌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시카고와 니콜라 부세비치가 연장 계약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닝 캠프쯤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부세비치와 구단 모두 서로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나 그와 진한 브로맨스를 함께한 보반 마르야노비치와 결혼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네요. 타이리스 맥시가 이번 오프시즌 팀에 합류한 PJ 터커와 데뉴얼 하우스에 대해 팀에 꼭 필요했던 터프함을 가져오게 되었다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우승 반지 두 개를 경매에 올렸던 슬라바 메드베덴코. 그의 반지 두 개가 25만 3,534달러에 팔렸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